자, MBC 게임 스타크래프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몽사배 KPJ 투어 팀 리그의 추성윤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새로운 대회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KPJ 투어의 명성을 그대로 잇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단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해설을 위해서 역시 두 분의 명 해설가를 모셨습니다. 이승원 씨와 김동균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개몽사배 2003 KPJ 투어 팀 리그. 지금까지 이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 왔는데, 이런 게임단, 팀을 주체로 한 대회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먼저 어떤 대회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죠. 예, 말 그대로 이제 개인전 중심의 그동안의 스타크래프트 경기에서 이제 팀 중심으로 경기의 주체가 달라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예, MBC 게임과 한국 프로게임협회가 공인을 하고, 예, 감독과 연습장과 그리고 팀명을 가진 여러 프로팀이 참가하는 대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의 주체가 이제 선수에서 팀으로 옮겨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네. 뭐 경기, 이 멋진 경기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그 주체는 선수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팀 플레이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 자신의 기량으로서 인정을 받은 선수들이 게임 구단에 많이 이 영입이 되고 또 이제 멋진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게임단의 명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임단의 일원으로서 팀 플레이를 새롭게 펼쳐 나가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이 팀 리그의 의미를 좀 더 부연을 해주시죠. 일단 뭐 국내 유명 프로게이머들 뭐 대부분 뭐 임요한 선수, 홍진호 선수, 박정석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어느 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팀원들과 연습을 하면서 모든 대회를 준비를 하는데요. 그만큼 팀은 현재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네. 만큼 현재 각 그런 구단이 대회 주체로 등장하여서 보다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좀 발전시켜보자는 예,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팀 리그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앞으로 멋진 이 팀원들의 맹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과 다음 주에서 2주간은 오픈 특별전으로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서는 두 개 팀, 정말 막강한 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KTF 매직앤스와 한비스타즈가 오늘 오픈 특별전 첫 주차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네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첫 번째 경기는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 예, 맵은 사우론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경기는 박용 선수와 김가병 선수, 예,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선수들이죠. 블레이드 스톰 버전 1.5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변기섭 선수와 송병석 선수가 플레인즈 투 힐 D버전에서 경기를 갖게 되겠고요. 네 번째 경기는 박경락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다시 사우론에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네. 자, 3연패의 위협을 달성한 이윤열 선수를 바로 또 오늘 다시 만나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뭐 양팀 출전 선수 명단을 살펴보니까 정말 막강한 이 올스타전 양식이 또 되지 않을까 정말 큰 기대가 되고요. 네. 어떤 이 구단전의 결승전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 결승전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오늘 경기를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 대 저그전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경기는 테란 대 프로토스전, 네 번째 경기는 저그 대 테란전. 예, 이렇게 각 종조, 그러니까 각 상대 종족과 아주 고른 그 싸움을 좀 벌이게끔 됐네요. 네. 자, 앞으로의 이 팀 리그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KTF 매직앤스와 한비스타즈의 오픈 특별전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죠. 박정석 선수가요. 예, 박신영 선수와 이 사우론에서 이제 첫 번째 경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리 보는 위너스 챔피언십 이래갖고 이제 지난주 경기가 한 번 있었는데 여기에서 더블 넥서스를 하다가 박신영 선수에게 정말 박신영 선수의 초반 저글링이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준비해온 전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겠죠. 네. 자, 이와 맞서는 선수입니다. KTF 매직앤스의 박신영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유니폼이 새롭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멋있죠. 예. KTF 뭐 게임단 팀복이라고 하는데 뭐 박신영 선수, 이 선수가
저그를 플레이하면서 프로토스를 아주 잘 잡는 선수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같은 팀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아주 프로토스를 잘 잡는 선수죠. 네. 네. 그러니까 대포도 수전 성적이 86%나 되는 예. 예, 그런 그 선수고 그 소닉 블랙이라는 아이디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입고 나온 유니폼 자체도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매치가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대결로 이 한비스타즈와 KTF 매직앤스의 오픈 특별전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두 선수가 맞서게 되는 경기맵, 사우론이라는 경기맵인데요. 지난 이 위너스 챔피언십 오픈 특별전에서도 한번 네. 살펴봤던 그런 경기맵인데 어떤 경기맵인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우론이라는 맵은 이제 위너스 챔피언십에서도 쓰이고 KPJ 팀 리그에서도 사용이 될 그런 맵인데요. 4인용 대칭형 맵입니다. 이 사우론이라는 맵이 조금 더 이제 변화가 돼서 가로 방향의 러쉬 거리가 조금 짧아진 감이 있고요. 앞마당 쪽에 그러니까 본진 미네랄이 9덩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박정석 선수가 1시 방향에서 11시 쪽에 이제 가로 방향에 있는 그 박신영 선수를 상대로 코지 더블 넥서스를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박신영 선수의 빠른 구드론에 그 더블 넥서스가 성공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러나 뭐 대각선 방향으로 걸린다면은 더블 넥서스 이후에 캐논 방어 그다음에 이제 터져나오는 어떤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스타게이트를 올려서 커세어로서 적을 괴롭혀준 다음에 뭐 템플러 뭐 질러 템플러 그다음에 뭐 아칸 이런 조합으로서 한 방에 좀 한방 러쉬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상당히 다양한 경기 양상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뭐 오픈 특별전에 제 1경기인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대결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F 매직앤스와 한빛 스타즈의 경기이기 때문에 1승 1승이 바로 자신의 승수가 됨과 동시에 이 팀의 승수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팀 리그전인 만큼 정말 1승이 중요한데, 예, 뭐, 오늘은 일단 특별전입니다만, 이제 정규 리그로 들어가게 되면 선수 한 명 한 명당 개인의 어떤 성적이 바로 팀 성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자, 한비스타즈를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1일에 공식으로 이 창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강도경 선수를 비롯해서 오늘 출전을 하고 있는 이 박정석 선수뿐만이 아니고요. 변길섭 선수와 박경락 선수, 또 박영욱 선수, 정재호 선수, 조영훈 선수, 심성수, 나도현 선수까지 정말 이 팀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대회가 연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팀이 바로 이재균 감독이 이끌고 있는 바로 이 한빛 네. 스타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뿐만 아니고 워크래프트3에도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외식 선수, 김대호 선수, 그리고 얼마 전에 원성남 선수가 또 입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빛팀 정말 선수층이 두껍고 단단해요. 예. 네. 자, 이와 맞서는 KTF 매직앤스. 새롭게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윤열 선수는 바로 지난주였죠. 저희 2002 KFC 투어 바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이제 3연속 재패라는 네. 신화를 달성을 하게 됐고요. 네. 뿐만 아니고 오늘 출전하는 4명의 선수, 박신영 선수, 김가병 선수, 송병석 선수를 비롯해서 쟁쟁한 선수들이 정말 많이 포진해 있는 역사적인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KTF 매직앤스와 한비스타즈의 대결. 자, 먼저 어느 팀이 1승을 따내느냐가 앞으로의 오픈 특별전이지만 앞으로의 이 팀 리그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또 일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픈 특별전이니만큼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전력 테스트 그리고 맵에서의 어떤 적응도를 테스트하는 예, 아주 뭐 중요한 의미가 담긴 그런 이벤트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개몽사배 KPJ 투어 팀 리그 오픈 특별전 첫 주차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한빛 스타즈의 박정석 선수와 KTF 매직에서의 박신영 선수의 대결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대몽사배 KPJ투어 팀 리그 오픈 특별전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한빛스타즈의 박정석 선수의 모습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프로토스, 정석 프로토스 박정석 선수. 이제는 팀의 이름을 걸고 경기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최고의 프로토스죠, 박정석 선수. 네. 예. 박정석의 한빛스타즈가 아니고 이제는 한빛스타즈의 박정석으로 새롭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맞서는 선수 역시 막강한 선수인데요. KTF 매직앤스의 박신영 선수가 박정서 선수와의 1전을 위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신영 선수 프로토스전에서는 정말 극강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86%에 육박하는 승률을 오늘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몽사배 KT 투어 팀 리그 오픈 특별전 첫 번째 첫 주의 첫 번째 대결입니다. 한미스타즈와 KTF의 대결,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대결, 사우나에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먼저 저 박신영 선수의 진영부터 들어오고 있는데요. 5시 방향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박신영 선수입니다. 자, 이와 맞서는 박정석 선수, 한미스타즈의 박정석 선수는 10시 방향에서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양 선수가 대각선 방면에서 경기를 스타팅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위치에 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네? 일단 대각선, 그리고 일단 대각선 위치에 걸리게 될 경우 4인용 맵을 기준으로 가장 러시거리가 먼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단 러시거리가 멀게 되면 저그는 일단 그 프로토스의 극초반 하드코어 질러 러시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칭, 예, 조금 배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예,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 경우 저그가 프로토스를 제압하는 스토리가 좀 나오죠. 그렇죠. 배짱 플레이. 네. 예, 배짱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고, 이 가로방향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 맵이 조금 수정이 됐는데, 수정이 안 됐을 때도, 정상적으로 뭐 9.5 게이트, 11.5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드코어 질러 러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쉬 거리가 조금 짧아지다 보니까, 만약에 가로방향에 박신영 선수가 있다면은, 박정석 선수 입장에서는 하드코어 질러 러쉬를 한 번쯤은, 예, 시도를 해볼 만한, 예, 그런 위치였을 텐데, 지금은 대각선 방향이다 보니까, 역시 박정석 선수도, 뭐 질러 2 게이트 이후에 어떤 질러스로의 압박보다는 예,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예, 스타게이트 올려서 커세어로 정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신영 선수의 그 체제에 맞춰서 이제 뭐 자신의 체제도 완비를 하는 뭐 그런 식의 경기 양상을 보여주겠죠. 네. 자, 서로 상대의 진영을 열심히 정찰하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KTJ 공식 랭킹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박신영 선수인데 와, 박신영 선수 지금 예. 12드론 정도의 암마다 멀티를 건설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자, 박신영 선수가 공식 랭킹상으로는 42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뒤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정석 선수는 공식 랭킹 13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단 뭐 프로필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 2002년 KPJ 2차 리그 박신영 선수 3위까지 올라갔었죠. 네. 박정석 선수는 3차 리그 때 또 준우승을 했었고요. 그렇죠. 결코 만만한 선수라고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죠, 두 선수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자신의 게이트 한번 때려줬는데 일단은 가로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로 베이스 쪽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가는 그 세로 방향에 만약에 스타팅이 걸렸다 그러면은 세로 방향으로 오는 것은 또 한 갈래의 길이 있고요. 자자자자. 이거 초반에 파스 익스트레터를 상대 팀에 건설하고 있는 박신영 선수. 저것은 지금 박정석 선수 일단 상대방이 대각선이라는 걸 이제는 알죠. 예. 투게이트 질런 러쉬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러쉬거리에 무리가 있다고 싶다면 바로 게스트치를 들어가면서 테크트리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박신영 선수가 지금 기지를 발휘해서 익스트레터 러쉬를 했다는 건 이거는 또 박정석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전략을 펼 수 없을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론이 막 맞다 보니까 예, 그냥 익스트랙트로 그냥 바로 변신을, 변태를 좀 시켜봤는데 네. 지금 세 번째 나왔죠? 처리까지 짓고 있죠? 박신영 선수? 야, 와, 진짜 배짱 좋은 예, 그런 플레이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플레이네요. 예. 이런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저그가 드론 충분히 생산하면서 게스 채취 안 가는 것은 과거 어떤 그 사우론 저그라는 것이 정통으로 유행을 할 때 예, 그런 빌드오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우론 맵에서 지금 박신영 선수 과거 사우론 저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정석 선수가 달려보는데 역시 이제 대각선이라는 위치는 아무래도 길을 좀 돌아가야 되고 센터를 공유를 해서 이 지역에 그렇죠. 예, 넥서스 짓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대각선 쪽에서 난입될 수 있는 그 언덕길을 조금 지켜줘야 되는. 네, 자, 네, 어, 양 선수가 지금 플래시 미스에서 하나도 지금 도움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앞마당 멀티를 보거든요. 오버로드가 날아오는 방향 반대쪽이라 앞마당 멀티. 아, 저글링이 앞마당 지역을 확인을 해내고 있는 박신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신영 선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제는 뭔가 이렇게 빠른 멀티를 파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할 텐데, 일단은 상당히 좀 쿼터스 입장의 박정석 선수가 어렵게 게임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3회 처리에서 발업된 어떤 그 저글링, 저글링으로서의 러쉬를 한번 기획을 할 수도 있겠고, 만약 그것이 예, 여의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드랍 혹은 뮤탈리스크로서의 어떤 그 아, 프로토스의 두 군데의 어떤 넥서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혀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와, 이거 저글링 저 정도 숫자면은 저 언덕 위에 아무리 질럿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뚫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자, 초반에 3회 처리에서 상당히 많은 저글링을 뽑아내고 있는 박신영 선수고요. 어, 아직까지 앞마당의 넥서스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죠, 박정석 선수? 예, 박정석 선수. 자, 취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저글링 한 개가 정차났다고 취소하기엔 좀 자원이 많이 아깝죠. 네, 자, 완성이 됐고요. 이제 포톤 캐논을 활용해서 방어 준비까지 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입니다. 박정석 선수는 이곳의 방어도 중요하지만 이 한시 쪽 앞마당으로 돌아가는 길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후부터는 이제 박신영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드론 생산해주고 저글링의 스피드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저글링을 꾸준히 더 생산해 한 번 뚫기를 시도해보는 것. 일단 자신이 레어테크는 탔거든요, 분명히. 그 후에도 자신이 마음먹은 전략은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지금부터 계속 드론만 생산하고 저글링은 저 정도 최소 방어 병력으로 갖추고 또다시 다른 멀티를 가정하는 법. 그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나는 드론 생산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글링은, 저 정도의 저글링은, 오! 아. 자, 히드라리스크 대회는 건설을 하자마자 질럿 예, 하나로 정찰 겸 드론 사냥을 들어왔죠? 예, 빙을 네. 돌아왔죠. 자, 먼 길 돌아온 만큼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요. 자, 드론으로 맞서고 있는 박신영 선수. 자, 뭐 우선 컨트롤 면에서도 그렇고 약간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한 개 정도 잡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신영 선수의 레어 테크 이후의 어떤 체제를 지금 질럿으로서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예, 뭐 저기 박정석 선수의 예, 수확이라는 수확이죠. 어, 작업을 좀 방해했다라는 의미도 네. 함께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예, 예. 일단은 더블 넥서스, 프로토스의 더블 넥서스를 파해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드랍 위주의 박신영 선수 참 드랍 네. 좋아하는 선수인데 드랍 위주의 공격으로서 그 프로토스의 진영 뭐 본진이나 앞마당 쪽에 자원 채취를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뮤탈리스크 다수 생산해서 네 앞마당 본진 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어 프로토스 역시 자원 채취를 방해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일단은 레어테크를 탄 이후부터는 스파이어랑 히드라리스크 된 두 개 다 짓는 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 정석화 되었죠. 대프로토스 전에서. 예, 커서는 일단 뒤에 있는 오버로드를 사냥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정찰을 갈 텐데 정찰 갈 타이밍이 아마 스파이어가 딱 터지고 스콜지가 튀어나올 타이밍이거든요. 자, 먼저 한번 공격을 시도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정석 선수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병력으로 막아냅니다. 예, 그렇죠. 스콜지 딱 나오게 되면 바로 저 커서 잡히고 그 뮤탈리스크가 영러시 가게 될 경우 본진의 방어병력 충분히 있나요? 캐논이라도 좀 어느 정도 숫자를 갖춰줘야 될 텐데요. 예. 자, 어느 정도 숫자가 아니고 순식간에 예. 캐논을 여기저기 워프를 시키고 있는 박정석 선수. 네, 예, 사실상 지금 그 박신영 선수의 지금 뮤탈리스크 체제에 대응을 해서 하면은 넥서스 주변에다가 계속 캐논, 예, 포톤 캐논을 조금 더 건설을 해주는 것이 전혀 낫지 않을까. 아끼지 않고 예, 있는 캐논, 모습이죠. 지금 캐논을 지금 네. 무진장 건설하고 있어요. 무진장이요. 예. 네. 지금 박정석 선수의 캐논 위치를 보자면은 뮤탈리스크도 대비를 하면서 예, 또 난입될 수 있는 뭐 히드라의 어떤 난입, 그다음에 히드라 뮤탈리스크 저글링 조합 뭐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지금 예, 한쪽 쪽에서 포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허세어 컨트롤을 활용해서 스쿼지는 모두 다 잡아주고 있는 박정석 선수인데 공격을 들어갔다 오히려 피해만 입고 있는 박신영 선수입니다. 네, 캐논의 위치로서 이제 적의 여러 가지 체제를 조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캐논의 위치를 찾다 보니까 넥서스 주변에 하나, 그 다음에 커세어 방어, 앞쪽에다가는 러커나 어떤 뭐 저글링 다수, 뭐 히드라, 예,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캐논의 위치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본진 지금 멀티지어 합쳐서 캐논 6개예요 6개 지금 박정석 선수 캐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아 캐논이 하나 깨졌습니다 아~ 그 앞으로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박정석 선수 아, 이 사이에 또 7시에 하나의 히트릭을 더 늘려나가고 있는 박신영 선수인데요 이건 아니죠 박신영 선수 예. 이거 아니죠. 한 방 또 맞으면 뮤탈리스크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칸에게는 예 다섯 방만 맞으면 뮤탈리스크 거의 전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커세어라는 어떤 그 보조 유닛이 있기 때문에 아 배터리까지 지금 지어놓는 것은 예 아무래도 이제 아칸의 어떤 그 예 쉴드를 채우기 위한 그런 그 모습이죠. 그렇죠. 박신영 선수 뮤탈리스크 테크트리를 선택한 것은 뭐. 분명히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게 됐거든요. 예. 사실 저 뮤탈리스크는 지금 5시에 아 7시에 하고 있는 확장이 되도록 돌아가게까지만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그 뮤탈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리하게 소비를 하면서 악한과 그다음에 네. 예. 컷의 한기라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소비할 필요는 없죠. 상당하게 저렴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박정석 선수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아주 효율적인 방어죠, 지금 이런 건. 이러면서 이제 뮤탈리스크, 온리 뮤탈리스크의 체제를 선택할 리 만무한 어떤 박신영 선수의 체제에, 지금 러커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가면서 자, 박정석 선수가 합니다. 그렇지만 7시 확장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공유롭 상자이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 질러 4개가 사실 여기로 달릴 이유는 그다지 없거든요. 네. 한 기도 아니고 4개씩 달린다는 건 이 지역에 멀티를 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연습 경기를 하면서 그 감을 익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판을 버리게끔 우선은 놔준 다음에 버려놓은 판을 가서 깨고 있는 박정석 선수인데요. 네. 일단 박정석 선수는 이 사우론 맵을 연습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졌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익혀진 어떤 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예, 뮤탈리스크가 이 정도로 견제를 한다면 분명히 다른 곳에 해철이 펴졌을 거다 생각을 하고 예, 질러내기로 쏙 지금 파괴를 한 아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저글링 히드라 뮤탈리스크 조합이죠, 지금. 네, 지금은. 숫자 상당히 많은데요. 박수현 선수의 경력 중앙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트 플러는 어떻게든 목숨 걸고 잡아야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밀려버리면 그대로 본진 안까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히드라 숫자 상당히 많죠.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논의 의지에서 이런거 함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박정석.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자, 아래쪽으로 돌아서 캐논, 깨지는 게 너무나 순식간입니다. 자, 히드라리스크 숫자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자리 좀 잘 잡아야죠. 그렇죠. 뒤쪽으로 좀 더 빠져주고 캐논의 어머를 받으면서, 예. 자,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병력의 손실이 좀 많았죠. 박신영 선수. 그렇죠. 이거는 막힌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자, 뒤쪽으로 캐논 두 개는 파괴했습니다. 예, 뒤지역의 후속 병력의 규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잠깐 동안 커세어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본진 주변에 오버로드가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다크템플러 한 두 기 정도로 예, 들어오는 어떤 길목을 차단해주는 선택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만화 없죠 하이템플러 자 7시가 무산되자마자 한 시쪽에 다시 한번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박신영 선수 계속해서 박정석 선수의 입구 진영에서의 공격을 펼쳐줍니다 자 본진 안쪽이죠 박정석 선수인데요 박정석 선수 참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캐논을 쫙 교배하면서 막는 타이밍 그 이후에 유닛이 쏟아져 나와서 딱 그 러쉬를 막는 타이밍 지금 너무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박신영 선수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공격 갔던 병력 대부분의 손실을 입고 뒤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다크템플러까지 생산을 해냈는데 이번에는 한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박정석 선수 예, 본진이 갑자기 휑해졌죠? 자, 7시에 들어갔던 질럿이 공격을 들어왔었나요? 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죠. 본진 쪽으로 직접 무빙 이동을 해서 예, 공격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셔틀이라든가. 자, 한시 진영. 방금 또 해처리가 완성이 되자마자 박정석 선수의 다크템플러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템플러가 이동한 길목 쪽으로 지금 예, 박정석 선수의 주력 병력들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시 확장 기지는 여지없이 지금 파괴될 수밖에는 없겠고. 자, 그러면서 다시는 확장을 늘려 나가고 있는 박정석 선수. 예, 네. 지금 한시 쪽에 있는 다크 템플러가 이 해처리를 파괴할 때 예. 5시 쪽에서 박신영 선수의 병력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쪽 길목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엄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많이 얻어맞은 상황인데요. 자, 깨지 못하고 바로 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병력 올라오죠. 아, 가디언인데요. 그러나 하이템플로와 지금 엄청나죠, 박정석 선수의 병력. 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정도 수의 가디언이라고 한다면 뭐 하이템플로도 해결이 되는 예 그런 상태가 되겠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자, 아 드라군이 한 방 때렸는데 질럿과 함께 그냥 예.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이가 없어지는 박신영 선수인데. 아, 자, 물량으로 예. 네. 정면으로 오는 러시가 문제예요. 지금 멀티 깨지기 문제가 아니라. 자, 이 가디언 완성도 되기 전에 물량 토스 박정석 선수의 대규모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하이템플로 상당히 많고요. 드라군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 가디언 태어나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모두 다 깨지고 마는 박신영. 예, 아, 이 뒤쪽으로도 지금 박신영 선수 가디언이 쏘고 있는데 여기 이거는 뭐 본진에서 본진 스타게이트에서 커세어 한 기 뭐 한두 개 정도만 지금 생산이 된다면 충분히 막을 네. 수 있을. 아, 파주 시설이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박정석 선수의 병력을 막을 병력이 없는 게 지금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아, 결국에 GJ 선언에 한 걸 입고 맙니다. 박신영 선수. 자, 개몽사배 KTF 투어 팀 리그 오픈 특별전에 첫 번째 경기 KTF 매직앤스의 박신영 선수가 먼저 GG를 선언하면서 한비스타즈 박정석 선수에 의해서 먼저 1승을 따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막판에 쏟아져 나오는 이 물량 투수 박정석 선수의 물량 감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물량을 감당, 예, 물량이 저 정도 물량이 준비가 된 것은 일단은 아, 박정석 선수가 초반에 이제 러시거리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질럿으로서 상대의 저글링이 올 수 있는 길목을 차단을 하고, 바로 더블 넥서스를 가져갔다는 점. 첫 번째, 예, 그런 선택적인 측면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예, 상대의 체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체제를, 아, 굉장히 효율적인 방어로서, 예, 잘 막아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박정석 선수, 앞마당 확장 기지의 자원을 충분하게 가져간 프로토스의 위력을 그대로 잘 보여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캐논에 의한 방어, 그리고, 질럿 네 마리가 어찌 보면 특공대 역할을 충실하게 해줬고요. 그렇죠. 다크템플러 한기로 또 이 한시 쪽으로 확장을 선회했던, 박신영 선수의 의도를 그때그때, 끊어준 것이 이 박정석 선수의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박신영 선수 아쉬운 점이 너무나 박정석 선수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종목,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스타일의 어떤 저그를 구사했기 때문에 이 맵에서, 그러니까 사우론에서 박정석 선수를 한번 이긴 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하는 대로, 잘 하던 대로 경기를 플레이한 것이 페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박정석 선수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다가 확장기지, 뭐, 동시에 두 군데 확장,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지 못한 플레이를 했다면 아무래도 좀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더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팀리그의 첫 번째 경기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경기를 마친 두 명의 선수 현장에 인터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정석 선수가 과연 7시 쪽을 정찰을 하고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이 타이밍에 반드시 여기에 확장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간의 어떤 느낌, 센스, 감으로 공격을 들어갔던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준비가 되는 대로 두 선수의 인터뷰를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정석 선수의 승리에 의해서 한비스타즈는 이렇게 먼저 1승을 따내게 됐고요. KTF 매직앤스 오늘 오픈 특별전이긴 합니다만 오늘의 네 번의 대결에 의해서 우선 양 팀 간의 승패는 결정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1패를 한 상황에서 한 발짝 뒤처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2, 3, 4 경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박정석 선수 현장에 박정석 선수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승을 하게 됐는데요. 박정석 선수. 팀을 위해서 1승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란 소감이 먼저 어떠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박신영 선수에게 져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 이기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 한비소프트 팀 꼭 이길 겁니다. 예. 아까는 정찰을 갔던 거예요? 아니면은 7시 쪽에 딜럿 4마리가 딱 들어갔거든요. 정확한 타이밍에? 예. 꼭 정확한 정도가 아니라 해처리가 딱 완성되자마자 도착을 했거든요. 그게 네, 배틀넷상에서 경기를 하면은 유맵팩? 뭐 이런 얘기 예, 나올 정도로 아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네. 네, 그 커세어 정찰을 했거든요. 야. 그렇게 해서 이제 7시 쪽에 먼저 가고 그렇게 5시 쪽으로 갔는데 그때 해처리가 보이길래 무탈 게릴라 막으면서 이제 질럿, 노는 질럿 그 해처리 파괴시키러 갔습니다. 네. 노는 질럿에게 또 일거리를 주신 건데 나중에 그 놀던 질럿들이 7시를 깨고서 박신영 선수의 본진까지 들어갔었죠? 예.
그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는 질럿에게는 1을 줬던 박정석 선수가 오늘 먼저 1승을 따내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전사시켰죠. 네. 네. 자, 먼저 축하드리겠고요. 자, 박신영 선수는 오늘 팀의 이름으로 아쉽게 1패를 당하게 됐거든요. 자, 오늘 경기를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앞에 전면에 걸고 경기를 해오던 개인전과는 다르게 이제 팀 리그가 시작이 됐는데 팀의 어떤 팀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가요? 뭐 별로 부담은 안 되는데요. 중후반에 운영에서 제가 좀 많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예.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점이라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상대가 질러 뽑으면서 더블 넥서스인 걸 알고도 예. 거기에 대한 저지를 너무 좀 미흡하게 했고 그리고 타 지역 확장 지역에 너무 방어를 안 해서 그 지역이 질럿에 너무 쉽게 까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답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앞으로 뭐 이 팀 리그 오늘은 오픈 특별전이니까요. 앞으로 좋은 경기 또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박신영 선수와 박정수 선수는 저희 이 개몽사배 KPG 투어 팀 리그 이외에도 위너스 챔피언십에도 출전을 하는 선수고 또 같은 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개인적인 어떤 복수전 양상의 경기는 더욱더 멋진 경기 앞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현재까지 스코어는 1-1입니다. 예, 미리 보는 위너스 챔피언십에서 박신영 선수 한 분 이겼죠? 네. 예, 오늘 박정석 선수 한번 이겼으니까 1-1이고 예, 나머지의 승부는 이제 위너스 챔피언십에서 예, 판가름을 지을 수 있겠죠. 네, 자 화요일과 목요일에 계속되고 있는 이 팀리그와 위너스 챔피언십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대결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먼저 한빛스타즈에서는 박용호 선수 그리고 KTF 매직엔스에서는 김가병 선수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자, 박용호 선수와 김가병 선수 1-0의 상황에서 KTF 매직엔스의 김가병 선수에게 조금 더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김가병 선수, 이 선수 또한 대부분의 저그 유저들이 그렇지만 정말 프로토스는 흔히 말하는 정말 쉽게 이길 수 있다.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선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박용호 선수가 최근 또 기세를 탄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 또한 빅경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두 선수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두 선수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랜만에 만납니다. 역시 박용호 선수인데요. 네, MBC 게임에서는 정말 이 선수 언제 보고 못 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뭐 김가병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예, 박용호 선수. 예, 악마의 프로토스. 뭐 이런 식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정석 선수의 스타일과 흡사한 예, 뭐 사제지간이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 물량 위주, 힘 위주의 프로토스 유저 박용호 선수입니다. 네. 사투리만 들어서는 박정석 선수와 잘 구분이 안 가는 같은 프로토스 유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용호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서는 KTF 매직엔스 김가병 선수입니다. 역시 유니폼을 곱게 입고 나왔는데요. 네. 네. 이 선수, 저그 유저로서 이 선수는 정말 게이머들 사이에서 참 잘하는 저그 유저다라고 칭찬을 많이 듣는데 유독 대회 운이 없었던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미스테리하다, 불가사의하다라고 할 정도로 항상 칭찬받고 아, 이 선수 최고다 이런 얘기는 많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방송 경기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방송 경기에 잘 올라오지 못했던 좀 불운한 면이 없지 않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그 팀 리그를 통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예,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보는 두 선수. 오랜만이라는 말에서 뭐 알 수 있듯이 정말 이제 신예가 아닌 무르익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이 팀 리그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에 쓰이는 경기 맵은 블레이드 스톰 1.05 버전인데요. 경기 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 바뀐 점이 물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중앙 구조물의 배치 개선, 시작점 지형의 분리 개선이라는 얘기는 시작지점 지형의 분리 개선, 그러니까 5시 쪽에 얘기가 많았거든요. 5시 쪽에 한번 어떤 식으로든 조여지게 되면 도대체 풀고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아서 예, 저희가 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 구조물의 배치 개선이라는 얘기는 센터 싸움을 할 때, 예, 센터 구조물에 끼어서 이제 분리한 점들. 그러니까 센터에서 어떤, 뭐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덮치지 않습니까? 여러 방에서 덮치는 가운데 그 구조물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문제를 많이 개선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맵 스타일은
본진 스타팅 앞 뒤로, 예, 뒤쪽에는 미네랄 확장기지, 앞쪽에는 가스 확장기지, 그리고 가스 확장기지 앞쪽에는 좀, 가스 확장기지는 센터 쪽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로워진 블레이드 스톰 1.5 버전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1-0의 상황, 개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팀 리그이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 1승이라는 말씀보다는 한비스타즈의 1승, 한비스타즈와 KTF 매직에서의 1-0의 상황에서의 두 번째 경기가 맞겠습니다. 자, 박영호 선수와 김가병 선수의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개몽사배 KTA 투어 팀 리그 오늘의 두 번째 경기에 나서는 악마의 프로토스 박영호 선수입니다. 한비스타즈 이제 자신의 팀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나서게 됐는데요. 자, 역시 오랜만에 만나서 더욱더 반가운 선수 두 명이 오랜만에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반갑죠. SM 코야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박영호 선수. 네. 자, KTA 공식 랭킹 52위에 랭크되어 있는 박영호 선수. 이와 맞서는 선수는 KTF 매직엔스의 김가병 선수입니다. 너무 30돈이라는 아이디를 요즘에 쓰고 있다고 하고요. 예, 대프로토스전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그 저그 유저. 예,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죠. 네. 자, 공식 랭킹 45위의 김가병 선수와 50위의 박영호 선수, 한비스타즈와 KTF 매직엔스의 1-0의 상황에서의 두 번째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블레이드 스톰 1.5 버전에서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영호 선수의 진영, 김가병 선수의 진영이죠. 자, 10시 방면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김가병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경기에서도 역시 대각선으로 양 선수가 포진을 하게 됐네요. 자, 이와 맞서는 박영호 선수는 5시 방면에서 프로토스로 자신의 주종적으로 경기를 펼쳐나갑니다. 예, 첫 경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대각선이죠. 그리고 일단 밑지역, 5시 지역 쪽이 좀 센터 지역으로까지 가는데 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게이트 하드코어 질러너시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저그 입장인 김가병 선수는 좀 마음 편하게 예,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대각선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예, 그래서 5시 쪽이 조금 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마당 쪽을 노리는, 그러니까 앞마당 쪽을 테러하기 위한 하드코어 질러러시라면은 이 블레이드 스톰에서 가끔은 뭐 종종 행해지기는 했었습니다만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대각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각선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네. 어찌되었든 간에 초반에 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건 프로토스 입장이죠. 원게이트냐 투게이트냐 그것에 맞춰가기가 적응이 너무 쉽다뿐이지, 일단은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하드코어 질러너시를 하면서 피해를 주는 것이 프로토스가 저그를 제압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수의 특성상 예, 뭐 투게이트를 할 선수이기는 합니다. 이 박용욱 선수, 그렇죠. 예, 박정석 선수와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하드코어 질러너시의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자, 해처리 하나 예. 먼저 건설을 해서 늘려나가는 김가병 선수의 진영의 모습이 잠시 비쳤고요. 네. 두 번째 처리의 위치가 지금 안정적이죠. 네. 엄청 안정적이죠. 대부분의 그렇죠. 어떤 저그 유저들이 앞마당 혹은 뒷마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입구 쪽에 처리를 건설을 해주고 있는 김가병 선수. 박영 선수와 뭐 양 선수 모두 다 수평으로 먼저 정세를 나가봅니다만. 자, 발견을 했나요? 먼저 들어옵니다. 박영 선수의 프로그. 박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게이트를 안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게스 채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위치를 뭐 어느 정도 가로 지역이 아닌 걸 보고 예, 투게이트 하드코어 질러너시는 힘들겠다 싶어서 바로 게스 채취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그 대각선 거리에서 김성재 선수가 예전에 주진철 선수를 유심히 이제 지켜보고 계신 분 예. 팬 여러분이었는데, 일단 이 가로 방향에서는 김성재 선수가 예전에 주진철 선수를 상대로 예, 바로 타이밍 러쉬에 3게이트 바로 질러 러쉬로 한번 이 주진철 선수의 앞마당을 파괴한 예, 그런 적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박용욱 선수의 진영 지금은
김가병 선수 내려가는데 세 번째 처리 건설을 위함인가요? 이것은 예. 바로 따라다니면서. 야 이거는 예 김가병 선수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박영우 선수의 프로그가 게스통이라고 그러죠. 예. 게스 지역에서 약간 버벅거리는 사이에 약간 놓쳤었거든요. 네. 근데 홀딱 주저앉아서 예, 해처리를 지었습니다. 예. 그, 자. 지금 김가병 선수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맵에서 예전에 장진남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왜 처음부터 앞마당을 먹고 시작을 하냐. 본진에서 트윈 해처리를 하든 더블 해처리를 하든 본진에다 해처리 두 개 짓고 저거니 뽑아가면서 앞마당 해처리 지어도 뭐 자원 충분히 되고 탱크트리 올라갈 거 다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의미였는데 어 지금 6점 올링 달리는데요. 자 먼저 거의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입성을 허용하면 진짜 아 이거 김가병 선수 너무 안정적인데요. 안 자, 들어가 봤어요. 그대로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지 이거는 않았나요? 들어갔으면 네. 박용우 선수의 탱크트리 모두 파악할 수 있고 프로브 잡아줄 수 있고 저 6점 올링은 사실 저 입장에서 죽어도 그만이거든요. 아, 이거 김가병 선수 너무 안정적이에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전이 아니고 이게 팀 리그전이다 보니까 그런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모양인데 사실 이거는 입구도 넓은 정글 타일 맵이 아니기 때문에 입구도 넓거든요. 그럼 저번이 활용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예. 자, 이제 오버로드를 통해서 아, 앞서 보고 있었는데 입구 쪽 방어 라인을 못 봤나요? 아줌까지만 봤어요. 그러면은 아, 진짜 예, 김가병 선수 저글링 한번 안 들어가 봤다가 정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게 된 거죠. 사실 드라군이 저렇게 속편하게 오버로드 사냥 못하죠. 저글링이 들어오게 되면.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까지만 딱 보면은 아둔 올라가는 상황까지만 딱 보면은요. 박용욱 선수는 커세어 다크예요. 네. 네. 커세어 다크로서 앞마당에 지금 예, 이런 견제 올 수 있는 병력들 다 쫓아내고 앞마당에 그냥 넥서스 떡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테크트리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한 기 정도 지금 커세어가 생산이 나왔죠. 네. 어디 있죠, 커세어? 아, 저 지금 센터 지역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진럿인데요? 진럿인데요? 예. 자, 먼저 앞마당 지역에 도착을 해서 사냥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김가병 선수 안 좋아요. 예. 지금 극초반부터 지금 게임 운영이 계속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버로드 이렇게 두 개 잡히고, 본진 지역에 가서 하나 없어졌고, 총 3기가 잡히게 된 것인데다가 진로까지 들어와서 그대로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버로드 너무 많이 잡히는데 킬스가 네. 지금 자, 최소 3입니다. 예, 이제 3이 되는 거죠. 예. 앞에 드라곤한테 정찰을 하다 잡힌 것까지 4기 정도를 벌써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오버로드 확보해서 히드라 네. 예 히드라가 어느 숫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자, 아 아직 본진 안에도 아 지금 언덕이거든요.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력들이 나와서 박용욱 선수가 앞마당에 넥서스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정말 추가를 계속해서 오버로드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사냥을 당하고 있는 김가병 선수입니다. 아, 3게이트까지 올 걸로 봐서는 아, 바롬에서 예, 그러면은 템플러 아카이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 빨라지자마자 아, 바롬이에요. 네, 바롬이에요. 달리고 있고 자신의 진영 안쪽에 저글링 들어오자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예. 자, 박용욱 선수의 반격인데요. 이거 아, 예. 와, 성품이 하나 뒤에 저글링 추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오버로드 막혔죠. 지금 오버로드가 자, 그대로 파악이 되면서 예. 뚫리기 일보 직전까지 저하는 김가병 선수입니다. 아, 커세어다 나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 드라군과 막아도 막았다고 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막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수가 안 되거든요. 커세어 두 기가 오버로드 계속 잡아주고 있고요. 이상은 3게이지이기 때문에 질럿 그냥 3개씩 계속 추가되면 결국 앞마당 못 지킵니다. 이거 막을 유닛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오버로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질럿도 속속 뭐 추가되는 병력들 계속해서 김가병 선수의 진영에 도착을 하고 있고 야, 드론으로 싸우다 아, 수적인 면에서도 안 되니까 이제 뒤로는 물러나고 있습니다만 오버로드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박용욱 선수 진짜 대단한데요. 본진 안쪽 네. 드론까지 사냥을 당하는 김가병 선수. 자, 어떻게 뭐 공격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상황에서 밀리고 마는 상황인데요, 계속. 추가 저글링으로 우선은 쫓아내 봅니다. 자, 오버로드 킬수가
하지만 4와 7. 야, 이거 엄청난 거죠. 모로티시스가 지금 거세어 둘로만 지금 11기를 잡았고, 앞서 드라운에게 하나 또 잡혔거든요. 12개의 오브로드가 추가로 사냥을 됐고요. 이 앞마당 뭐 해처리도 그냥 파괴되는 상황이고, 보이진 않죠. 경기 초반 상황으로 밀리고 맙니다. 자, 막기 힘들죠. 오브로드가 지금 저 에그가 오버로드라고 할지라도 저 커세어 두 기가 계속 아무런 피해 없이 예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공 콜로니도 지금 하나 건설을 못하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드론이 파괴되고 저글링이 그 잡힌 그 인구수를 히드라로 바꾼다고 할지라도 자 진지 나올 수밖에 없는 김가병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에 방어 타워 건설도 실패로 끝나게 됐고요. 1대 0의 상황에서 다시 만났던 2차전의 양 팀. 박영호 선수의 승리로 인해서 한비스타즈가 2대 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김가병 선수 입장에서 너무 허무한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참 이 컷의 운영을 하면서 발업된 질럿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공격 한번 못해보고 결국 지지를 치고 말았거든요. 네. 예. 김가병 선수는 일단 지나치게 그 질럿 러시를 의식을 했어요. 예, 일단 앞마당 멀티도 아니고 언덕 지역에 두 번째 처리를 건설했다는 거, 언덕 지역에 그 해처리를 건설하고 여차하면 성큰 콜론이 건설하면서 좀 방어에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하드코어 질러너시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없다 보니까 그냥 세 번째 처리를 바로 앞마당 멀티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으면 6저글링 정도는 충분히 상대방의 본진 언덕까지만 가서 질러 숫자 파악이라도 좀 하는 것이 정석인데 질에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상대방의 테크트리도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갔던 오버로드는 타이밍 빠르게 나온 드라군에 잡히고, 커서의 오버로드 잡히고, 이후부터는 뭐 박용우 선수의 전체적인 게임 운영의 승리였죠. 페이스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김가병 선수가 그 상황에서 역전하기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대 0으로 자신의 팀이 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가병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 소극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네. 플레이로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몽사배 KPG 투어 팀 리그 2대 0으로 한비스타즈가 KTF 매직엔스에게 앞서는 상황에서 제 2경기까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계속해서 양 팀의 계속되는 경기 3경기와 4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3경기는 변길섭 선수와 송병석 선수가 플레인즈 투윌에서 경기를 갖겠고요. 마지막 제4경기는 박경락 선수와 이훈열 선수가 사우론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3경기와 4경기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